우리 가정의 선악과는 손대지 말자.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미국 세계에서 제일 갑부 누구를 손꼽을 수 있죠? 록펠러를 손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록펠러는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랬던 그가 세계적인 가장 큰 갑부가 될 수 있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는요, 몸도 허약했어요. 그러나 가장 장수했고요, 아주 건강한 삶을 영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가장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록펠러라는 것이에요. 이 록펠러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일까? 궁금하시죠? 록펠러의 신앙 중심은요, 가정 교육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다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가정들이 핵가족화됐고요. 또 일찍이 자녀들이 나가서 따로 독립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가정의 그 훈훈함과 따뜻함과 정서적인 그 어떤 가정의 신앙 교육 같은 것들을 제대로 터치받지 못하고 자유자재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에요,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여러 세대들이 뭐 3세대, 4세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대가족 시대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보면은요, 밥상머리 교육이다 해가지고 어렸을부터 이러한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졌죠. 이렇듯이 신앙 교육도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 나가서 또 뭐 청년 앱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앱에 안 드리는 자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적인 교육은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도 가정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록펠러의 집안은요, 아주 가난했지만 록펠러 어머니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아주 돈독한 신앙생활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록펠러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록펠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록펠러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어머니를 기억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특별한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정해서 이러한 록펠러에게 늘 가르쳐 주었어요. 신앙의 록펠러의 교육을 보면은 다섯 가지의 신앙 교육을 그의 어머니는 그의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애우려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날마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새겨졌던 것이죠.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듯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들이 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모든 그 세상적인 회사 같은 데도 다 쉬잖아요. 안식할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안에서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새 생명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언제부터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요. 모임이 흩어졌잖아요. 모임이 흩어지면서부터 그렇게 주일 성수하시라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던 말이 무색하게 무산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어? 한 번 두 번 빠져보니까 별일 없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들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잖아요. 아직도 복귀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주의 전에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두 번째 록펠러에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너 가난한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록펠러의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날마다 부유한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배고프니 보릿고개 그쵸? 그때 보면은 물로 배를 채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듯이 록펠러도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굶을지라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더 심하게 말하자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돈이 들어오면은요 바로바로 한쪽 주머니에는 하나님 것, 한쪽 주머니에는 그 나머지 돈을 넣었다고 하죠. 이처럼 11조에 대해서 록펠러의 어머니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시고 그 물질을 얻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의 아홉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열의 아홉은 너 가져. 그러나 열의 하나는 내게 가져와. 이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세 번째 어떻게 록펠러에게 말했냐. 교회 가면은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나라가요. 막 그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던 시대예요.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무리 멀리 산다 해도 아우 김 아무개가 박 아무개가 뭐 누구 아무개가 앞자리에 앉기 전에 내가 가서 앉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뒤에 앉으면 뭔 자리? 똥자리라고 말을 하더라고. 얼마 전에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갔는데 제가 뒷자리를 앉았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말씀 전하기 우리 교회는요 저 뒤에 앉으면 똥자리예요 똥자리 그러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앞으로 빨리빨리 자리 옮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내가 똥자리에 앉아있었네 안되겠구나 하고 잽싸게 자리를 옮겼답니다.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뭘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제가 앉아봤거든요. 목사님이나 뭐 학교에서도 뒷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의 소리가 잘 들려요? 아니잖아요. 자꾸 신경이 다른 데로 분산됩니다. 다른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정신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그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록펠레 어머니도 그래서 록펠레에게 언제든지 너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거라 이렇게 강조하며 들려주었죠. 네 번째로 들려주었던 말은요. 너는 교회 가면은 절대로 아니요 하지 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를 하지 말라고요. 목사님들께서요. 설교를 하다가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을대요. 까딱까딱 앞으로 존대요. 네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으로 존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와 여러분 졸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 가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오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지 아니오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록펠레 어머니가 마지막 다섯 번째 록펠레에게 말했던 것은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지만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잖아요. 내 마음에 보기에도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맨날 나만 보면은 찌르고 가시 같은 하는 성도를 보면은요 어떨까요?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가 될까요? 그가 떠오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은 하나님아 은혜를 받지 못해.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하면은요. 막 들어 빨려 들어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침을 젤젤 흘리면서 들어 아주 빨려 들어간지 입을 벌리고 듣다 보니까 침 흘린지도 모를 정도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 근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면 어때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아유 진짜.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은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한다 해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은혜가 물고 건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담이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죄의 담을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관계,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부부가요, 왜 그렇게 가까울까요, 부부는? 늘 마주보면서 함께하면서 살을 맞대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할 말 못할 말,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면서 비밀이 없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먹을 때는 맛있고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고 내 죄성이 보이니까 어때요? 누가 숨으라고 했나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숨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왜 범죄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매일 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데, 응답이 되어진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다 록펠러에게 말해준 거예요. 주일 받지 마라. 11조 손대지 마라. 언제든지 제일 좋은 앞자리로 앉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다. 항상 순종해라. 목사님 마음에 아프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응애 하고 태어나서요, 맨 먼저 만나는 게 가정이라는 이러한 울타리 안에 우리가 첫 출발을 하게잖아요. 이 첫 출발, 가정에도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2위로 밝혀졌어요. 2023년 한 해를 보면은 한 쌍이 결혼하고 한 쌍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고 이럴까요? 청년들이 이러한 결혼에도 갔다 오면서 이혼하고 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정이 정서적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대가족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훈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빨리빨리 아주 그 자기 개인적인 삶을 찾아서 분가하다 보니까 청년들도요, 아, 나 이제 집 떠나서 살래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함께 나누어야 될 것들을 나누지 못해요. 스킨십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어떠한 대화가 단절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져요. 또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들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면 어떡해요? 그 안에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비행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또 원조계절하는 이러한 나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의 심령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방송에서 들었는지 사람에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은 적이 있냐면은 청소년 중에 그 원조교제죠. 그런 저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너 왜 이런 것을 하니? 지금 한참 공부하고 뛰어놀 나이인데.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그러다라는 거죠. 지금이 몸값이 가장 비쌀 때다. 지금 이것을 하면은 졸업하기 전에 1억 정도는 거뜬히 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졸업하고 나면 몸값이 뚝 떨어져서 안 된다. 직장 생활을 해서 언제 그렇게 모으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걸러 들었는지 아니면 TV의 어떤 프로에 의해서 들었는지 유튜브에서 들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들어본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본 경향이 있어요. 이렇듯이 가정에서 애들이 떠나서 정서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질서와 혼란이 오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이 생겨나고 여기에 대한 또 음란이 있고 또 원조계제 등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났을까?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어디에 접한다겠죠? 가정, 가정이나 울타리를 접한댔잖아요. 이 가정 교육에서 실패, 더 나아가 볼까요? 신앙 교육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죠. 아이들 책임이라고 우리가 아이들만 나무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내 자녀들을 얼마나 올바르게 신앙교육을 하며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시켰는지 이것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분과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보는데 분명히 좌회전, 우회전 하려면 깜빡이에 신호를 넣잖아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주머니의 차량이 옆으로 씩 오더니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요. 막 쌍시옷이 촥 날아가는 욕을 하시는 분이요. 있더라고요.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차 유리문을 열고 삿대질 하면서 아주 날렵하게 욕을 아주 매끈매끈하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지 못한 것들. 가정에서 정말로 온전한 사랑으로 애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고 또 주의 사랑으로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은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래서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유토피아로서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공동체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가장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아주 좋은,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토피아를 인간에게 허락하시면서 아담과 하라고 하는 첫 가정을 여기에서 잉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유토피아 가장 행복한 에덴의 동산에 머물되 단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 힘으로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한 가지만 제안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너무너무 복된 곳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요거 사단이가 미스터 사단이 아담에게 직접 말을 했다면 아마 요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 남편에게 전화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확신이 없었는지 사단이 와서 꼬이니까 어? 정말? 그래? 그래도 괜찮을까?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혼자 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았는지 남편에게도 줬어.
공범죄를 같이 저지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 이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서 이제 쫓겨나는 원조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조적인 게 뭐예요? 제일 처음. 그래서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은 식당마다 원조, 원조 많이 써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원조예요. 죄의 원조예요. 그 죄의 영적인 뿌리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오늘날 패망한 걸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제안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아주 작은, 극히 작은 거 하나만 제안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모든 것이 바로 에덴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마지막 한계까지 잘라먹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만과 타락이 들어왔어요. 이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선악과를 손대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의 표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 유일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선악과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머니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과외 공부를, 과외,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과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바비를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그 누워있는 그 머리밭에 앉아서 아들 데려라고 기도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 하나님 거 11조 도둑질하지 않게 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엄마가 그러니까 아유 엄마 다 가져! 그리고 줘버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있듯이 우리는 가장 작은 것부터도요. 하나님 것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범하지 않겠죠?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절대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부터 교리가 시작되는데 바로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에서의 신앙의 대표가 바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사상 전체가 안식일로 대표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강조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엇으로 바뀌었냐?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하루만,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이 하루만 잘 지켜도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하루만 잘 지켜도 성도의 선악과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선악과 십일조라는 거예요. 십일조라고 요즘 드리면서요.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십일조라고 드리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십일조라는 것은요. 뗄 것 떼고 세금 다 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공제하기 전에 먼저 손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십일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러한 유튜브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열에 하나 구별하여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록펠러는 십일조는요 100년의 투자라고 말했어요. 이 너희들이 지금 11조 하는 거 지금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 손해보는 것 같지, 그렇지만 앞으로의 100년 후를 바라봐라 라고 100년 후의 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11조는 철저히 드림으로 물질의 축복을 록펠러가 받아서 세계적인 가장 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했던 사람이 그런 부한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누구나 부자로 잘 살고 싶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돈돈 하다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만문주의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선악과는 바로 새벽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벽 기도를 잠으로 땜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요, 새벽정이 울리네. 아시죠? 새벽정이 울리면은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방어를 하지만 이 새벽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선제적인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새벽에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밤늦게까지 뭐하느라고 잠을 못 잤는지 몰라요. 밤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밤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불빛 속에 많은 사람이 현혹되고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늦어질 것이고 새벽을 깨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했다면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허리를 수축하고 믿음을 수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하루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바로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 여러 교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온 것도 모두 새벽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정의 선악과를 손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